자, 지금 우리 법사들이 라이트닝 포스를 배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포스를 못 배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스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상하다. 이런 허접한 동굴에서 길을 잃을 내가 아닌데 이상하게 헷갈리네. 자, 함정은 이제 또 우리 제작자를 위한 배려죠. 함정을 한 번씩 밟아주는 건.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드워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필 또 둘러싸였네. 야, 많기도 해라. 고락스 가서 배우는 건 선호하지 않으시나요? 고락스도 괜찮은 편이에요. 고락스나 페샤와르 그런 데가 그나마 나아요. 그 글라시아는 비싸서 구려요 좀. 따란딴따란딴 따란딴따란딴 오키 따라다란딴따란. 자, 혹시 뭐 보시면서 버퍼링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자, 여기 여기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전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해주고, 아유 피가 많아가지고 이제 잘 안 차네. 다시 한번 자고. 아델바르트 피 지금 몇이지? 206? 아델치고는 피가 확실히 낮긴 한데 좀 올려야 되나? 머드들 일을 해라 일을. 게라덕스님께서 요새 생산량이 적다고 불만이 크시다. 아이씨,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뭐라고 이 건방진 놈이. 흐짜, 생산량을 채울 때까지 휴식이나 있을 수 없다. 모두 일을 해라 일을. 저 저럴 수가, 용서할 수 없다. 응? 뭐야, 니놈들은 누구냐? 너희들 징벌할 사람들이지? 응, 제법 건방지게 구는군. 니놈들이 누구던 우리의 일을 안 이상 살려 돌려보낼 수 없다. 얘들아, 여긴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 여길 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라고 요렇게 드워프들을 구해주는 이벤트가 떴습니다. 여주랑 도적 말고 조합은 좋은 듯. 아, 여주랑 도적 말고 이번에 악역 컨텐츠인가요? 그죠? 얘네가 지금 다 센 애들이라 보통 그 적으로 나온 애들이 약한 애가 별로 없잖아요. 그나마 좀 약한 애를 꼽자면 퀘일 하나 정도? 퀘일이랑 그 다음에 어쨌든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세죠, 파티가. 따란따란. 아, 품의 딸 광산. 에이, 이 정도는 아니겠지. 그냥 화목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하겠죠, 품의 딸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국산 고전 RPG 게임 포가튼 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국산 고전 게임 회사 손놀이사에서 만든 포가튼 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소프트맥스와 함께 한때 라이벌 관계였었던,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였던 회사인데 지금은 스팀 개발하고 있죠. 스팀 게임. 암튼 포가튼 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이벤트는 게임 후반에 하는 이벤트인데 난이도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듯해요. 아, 근데 그게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공략을 다 알고 하기보다는 공략 없이 하시는 그런 유저분들을 위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을 다 알고 있고 해서 모든 이벤트들을 다 챙기잖아요.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공략집을 안 보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일일이 다 찾아야 되니까 이 시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노가다로 레벨 올리기는 되겠지만 이벤트를 다 하지는 못할 거라서 아마 그런 걸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대단한 솜씨다. 하지만 케라덕스님께서는 케라덕스는 어딨지? 훗, 알아도 소용없어. 가는 도중에 죽을 테니. 아, 아래층의 갱도는 길을 몰라서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 통과할 수 없다고? 괜찮아, 한번 해보자고 라고 합니다. 네, 확실히 난이도가 낮긴 한데 얘 또 예전에 공략 없이 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제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미니게임을 갑자기 뜬금하게 됐는데 요런 걸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템들을 먹어가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갑작스런 미니게임 됐다. 파이어 쉴드 링 쓸모없는 반지. 그 외에 이 게임을 딱 처음 했을 때는 이제 또 그나마 자리 건들 새 조사 퀘스트라든가 막 그런 거 말고는 또 그냥 알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면 특히나 그 라사의 이벤트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조건을 알 수도 없고. 글러브 버려. 됐다. 게임 이벤트 중에 아들바르트 말고 보라색 머리 둘이랑 빨간 모자 동료로 영입 가능한가요? 보라색 머리 둘이라. 보라색 머리 둘, 빨간 모자 누구지? 보라색 머리 둘, 아 얘네 다 안돼요. 얘네들 지금 전부 다 안되는 애들이에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 지금 동료들이 전부 다 주인공이랑 여주인공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동료로 얻을 수 없어요. 아 이거 연습을, 네, 저도 처음에 이거 했을 때는 진짜 어려웠었어요. 네, 천천히 하면 되게 쉬운 건데 어렸을 때는 성급해서 그런지 막 누르다 보면 막 그냥 넘어가고. 자, 아무튼 이 미니게임 부분에서 갑자기 또 에비소울이 나왔네. 미니게임 부분에서 좋은 아이템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 지루한 부분이긴 한데 아이템이 은근히 좋은 게 많아서 템은 다 먹어주면서 가는 게 좋아요. 십자. 아 망했다. 이거 죽겠다. 아이구야. 살았다. 살았다. 아 그냥 깔끔하게 저기다 십자 놓고 싶었는데. 어우 살았다. 아 게임 발매일 기다리던 두근거림. 그죠. 네, 아들바르트 나중에 파티 탈퇴되잖아요. 뭐 버그 같은 거야? 아니면 어떤? 그런 거는 뭐 피해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다 살살 피해가면 돼서. 글라시안 던전? 거긴 뭐 안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기르아칼의 지팡이를 만들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만능이었어요. 오늘 에비소울은 좋은데 나머지는 다 이상한 게 나오네. 지팡이는 없이 해도 돼요. 지팡이 없이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거기다. 물론 뭐 파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팡이가 메인 퀘스트긴 한데 필수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굳이 안 해도 돼요. 빨리. 자, 오른쪽에 보면은 머리가 세 개가 떠 있는데 저게 목숨이에요. 이게 떨어지면은 죽는데 저 목숨 세 개를 다 쓰면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고 게임 오버예요. 그래서 이 쓰잘데기 없는 미니 게임에도 좀 치멸을 기울여서 잘 해야 돼요. 죽으면 안 되고. 스몰 쉴드 나쁘지 않다. 나쁘진 않은데 딱히 쓸 애가 없네. 레이피어 같은 거 끼울까? 댄싱 실프랬지? 그거 한번 넣어서 써볼까? 어?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넘어와서 깜짝 놀랐네.
잠깐만 준비를 못했어 준비를. 아이고 여기 아닌데. 아이고 큰일났다. 아이고 정신없어. 어우 살았다. 덱서리티 서클렛. 아이고 죽을 뻔했네. 목숨은 뭐 3개나 있긴 한데. 아이 장난치다 죽을 뻔했네. 자 지금 제가 가는 길이 템이 있는 길만 가는 거예요. 템 없는 길은 안 가고 있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드르르. 근데 법사 있을 때는 또 이제 기르하크네 지팡이를 만드는 재미가 있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르하크네 지팡이로 잡는 거는 너무 허무한 느낌이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법사 파티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 아모 브레슬릿 잘 나왔네. 에빌 소울 아모 브레슬릿 나쁘지 않다. 거기다 스몰 쉴드 2. 그 기르하르칸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필수 메인 아이템인데 필수지만 선택인. 어, 좀 말이 이상한데 약간 모순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으면은 부사를 다섯 대 때리면 죽어요. 그냥 그 애들 다 위로 올려가지고 수정에다가 받고 수정에다 대고 애들 다 같이 때려가지고 막타 다섯 대만 그냥 아니면 중간중간에 조절해가면서 잘 때리든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팡이로 다섯 대만 딱 때리면 그냥 부사 죽어서 끝나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건 좀 허무해서 어...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지팡이로 잡는 거는. 자, 요 상자에서는 뭐 달핀 슈즈라든가 뭐 쉴드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자인데 지금 파티에서는 그나마 쓸만한 거라고는 이런 거 달핀 슈즈 같은 거를 안 신고 있는 애한테 신겨주는 거 요런 거밖에 없습니다. 브레슬릿은 아 브레슬릿 생각해보니까 다 법사라서 안 쓰는구나. 이게 딱 우리 여주한테 주면 되겠다. 여주한테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가자. 아이고 웰폼 포션. 라사야 퍼펙트 스킬 끼고 레벨 13 기준으로 부사 1대1 뜨면 이기더라고요. 그럴만해. 근데 부사 1은 아 부사 1? 라사야는 진짜 최강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럴만도 해요.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라사야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큐보다 라사야 훨씬 좋아해요. 라사야가 1대1에 있어서 최강의 캐릭터라서 아주 멋진 캐릭터죠. 세이브 로드 필요치 않고 깰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어떤? 그 뭐 난이도? 아테나는 저 마법 전사로 했어요. 파이터 메이지. 아 그러겠죠? 시간 엄청나게 걸리겠네. 자 이 동굴에 중요한 상자들 하나 더 있습니다. 일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빨간 상자 저것까지만 먹으면 이 동굴에 있는 중요한 상자들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됩니다. 그나마 안 먹은 거라고 하면은 처음 지역에 있었던 그 브레이브 윈드 나오는 상자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안 먹긴 했는데 그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저거는 도망가는 것보다 잡는 게 더 빨랐겠다. 괜히 도망갔다. 어 피라대저 닿나보다. 피라대저 아델바르트 죽어. 도망. 자, 이 상자도 잠겨있는 상자죠. 여기서는 쉴드링. 여기서도 달핀 슈즈를 하나 더 건져서 우리 그... 저 누구야? 아델바르트한테 줄 수 있어요. 물론 이거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아, 스킬링. 그래. 이게 더 낫습니다. 나중에 하면 다 어택링이 최고인데. 아, 아니다. 얻지 말까? 아, 그냥 얻어. 자, 그리고 여기서 디텍트 쓰고 여기 부분에 자면 이제 인카운트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카운트가 안 걸리려면은 여기 내려와서 요런 데서 자야 그래 안 걸려요. 한 번 더 피 채우고 피라도 대지고 아델바르트도 대졌다. 대졌다라니 어, 그런 나쁜 말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른 말 고운 말 뒤졌다. 키키키 저 벌레 같은 것들은 뭐지? 이제 니놈의 악행도 끝이다.
키키키 저것들 잡아다 노예로 써야겠어. 키키키키키. 라고 이상한 잠깐만 하나 둘 아 다 있구나. 아 다행이다. 이 부분에서 버그가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못 따라와서 맵에 낑겨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따란 따란. 어쨌든 저 캐라덕스라고 한 녀석이 당연하게도 보다시피 이 동굴의 보스. 아 맞다, 딱 때리고 나서 생각했는데 에빌 소울 안 꼈다. 에빌 소울 껴줬어야 되는데 뭐 전투 끝나고 끼죠 뭐. 자, 포 같은 사가. 이 포 같은 사가라고 하는 게임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매달 넷째 주 월요일 화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딱 이틀이면 끝나는 게임이라 그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게임을 겁나 좋아한다, 뭐 인생 게임이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뭐 즐겨찾게 해두시면은 매달 정해진 시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웬만한 조합이랑 막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이 포사에서 나오는 웬만한 조합, 막 극악 파티, 최악 파티, 최약체 파티, 뭐 최강 파티, 그리고 모든 이벤트 다 보기, 그런 거를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좀 횟수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저번에 한번 투표라든가 막 그런 거를 해봤단 말이야. 투표도 하고 평소에 이제 좀 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다들 이제 그냥 지금처럼 매달 해달라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라서 어쩌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질찾 해두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딱 한 번씩만 합니다 이거. 키키키 이놈, 오늘이 네 제사한 날이다. 마음대로 안 될걸. 포사 다음 게임이요? 주말 동안 한번 생각해보려고요. 내일은 짧은 게임 할 거니까 주말간 한번 생각을. 폴리나는 근데 모션이 아마 공격이었나 마법이었나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아마 제 기억엔 마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격이 없었던가? 아무튼 걔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네, 유에리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애송이 이름이 뭐냐? 나는 프란시스다. 히. 네, 아델바르트 멋있죠. 아델바르트는 너무 머리가 조그매요. 그 우리 주인공 보면은 머리가 크잖아요. 근데 아델바르트 머리는 저렇게 조그매요. 약간 소두가 좀 심한 것 같아. 따라다란. 프란시스 바보 같은 이름이군. 이제 그 이름도 없어지겠지만 케케케. 죽는 건 바로 너다. 자, 이제 대사 이벤트 다 본 거거든요. 이제 죽이면 돼요 그냥. 딱 세 번의 대사 이벤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음엔 죽입니다. 요렇게 사망. 딴딴딴. 마나 포션. 포션은 챙겨야지 그래도. 키키키키 살려줘. 게라덕스. 이놈들이 크크 사 살려줘. 나는 그리프요. 우리들은 야스카는 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열쯤 가야 되는 곳에 있는 챈드러거스 왕국의 주민입니다. 이곳의 드워프들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소. 이제 케라덕스는 죽었고 우리들은 이제 고향을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건 우리의 작은 고마움 표시입니다. 미트리르 원석을 얻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받아두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고향을 떠나야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목적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요렇게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미스릴 원석을 얻었으니까 미스릴 원석으로 또 하는 퀘스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걸 하러 데이브렌분 마을에 가서 또 경험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퀘스트. 네, 아델이 참 좋은 캐릭터예요. 근데 적군이라서 항상 보면은 어떤 고전 RPG든 간에 적군 중에서도 뭔가 기사도를 걷는 캐릭터가 있어요. 가만 보면은 적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막 무의미한 살생 같은 거 안 하고 기사도를 걷는 그런 애가 항상 있거든요. 그런 포지션이 이 게임에서 아델바르트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캐릭터죠. 뭔가 그런 애들은 가만 보면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용당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항상 나오지. 아니면 뭐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마의 힘을 빌려서 뭐 개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항상 그런 애들이 RPG 게임에 있죠. 가만 보면 네 고전 게임인데 여자친구가 NTR 당하는 게임이라고요? 그거 전체 이용가 게임 맞나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지? 용 같은 거 타고 다닌다고? 용을 타고 다녀? 뭔 게임이지? 러덕, 자,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의 주인공들 중 하나, 러덕이죠. 그리고 이 사람. 내가 그동안 행상을 해서 모아둔 돈으로 무기상점을 하나 살리려고 하오. 그러려면 고가품인 미스릴 무기가 필요한데 요새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게 미스릴이라고. 미스릴 원석 좀 구해줄 수 없겠소? 미스릴 원석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소, 이게 미스릴 원석이오. 이거 나한테 팔지 않겠소? 3,000개를 더 주겠소. 자, 여기서 밖에 못 써요. 이거 팔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팔아야 돼요. 여기 3,000개를 더요. 하하, 이제 무기상점을 열 수 있게 되었군. 잘 있으시오 라고 방금 지 입으로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게 미스릴이라고 라고 말해놓고 3천에 사갑니다. 아주 양심이 썩었어요. 이 사람 이벤트는 아직 안 됐고 딴다단 아무튼 이동해서 다른 퀘스트 하러 갑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까지 못했었던 퀘스트들을 풀파티가 된 뒤에 쭉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 12시까지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있는 따봉 버튼. 현재 시간 12시까지 1분 남았으니까 12시 되면 이제 업버튼 초기화되니까 그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니까 10만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진짜. 근데 아까 말한 그 게임은 뭐지? 용 타고 다니면서 여자친구를 NTR 당하고 고전 게임이고 정상적인 게임 맞나? 건딩글래스. 따라다란. 자, 건딩글래스에는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다른 퀘스트들 하러 갑니다. 그니까 둥드 드나 막 그런 느낌이라 되게. 따라란. 어우, 곰 잡기 힘내 이제. 자, 이렇게 경험치가 막 그냥 몰아서 오르기 때문에 계속 오릅니다, 레벨. 이벤트.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재님한테로 가는 거 맞죠? 그렇소. 그렇게 거만하게 울지 말아요. 내가 언제 거만하게 울었다는 거요? 그럼 지금 그 말투는 뭐예요? 라고 하는데 안 갈 거예요, 저는. 내가 참지. 저렇게 말을 하는데 안 갈 거고. 자, 여기를 나중에 갈 거예요, 나중에. 아, 이 문의 재질은 뭘까? 철인가? 이게 바로 철? 아, 여기선 앞으로 가지 말고 저는 뒷길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캐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캐차로 이렇게 뒤로 갑니다. 따라단 따라단 바하무트 라군? 저는 일단 그 게임 모르겠네. 용의 NTR 특이한 장르긴 하다. 근데 진짜 예전 게임에 그런 자극적인 게 있었다니. 요즘 게임엔 그런 거 많잖아요. 되게 요즘 게임은 워낙 그 자극을 되게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잔인한 건 일단 기본이고 막 뭐 부인을 데려와서 죽인다든가 그래서 복수의 칼날 간다든가 뭐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옛날 게임인데 그런 요소가 있었다면 되게 특이하긴 하네. 아, 바하무트 라군 맞아요?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대체 뭔 게임이길래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지. 요즘 게임은 진짜 자극적인 거 많잖아요. 불건전한 거, 선정적인 거, 잔인한 거, 충격적인 거 막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예전 게임을 좋아해요. 예전 게임들은
순수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재미를 잘 준단 말이지. 짠. 요즘 게임에는 이제 또 노출도 높은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자, 여기서 얘한테 안 줬나봐? 내가 누구한테 줬지? 아, 여깄다. 에빌 소울! 못 끼는구나. 아, 시프 메이지라서 못 끼는구나. 이런. 시프인 줄 알았네. 그리고 보자, 여주인공 무기는 여전히 쓸 게 없고, 나중에 돈 벌면은 좀 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 따라라란 따라라란. 자, 이제 캐차마을에 온 이유는 나 뭔가 동료 퀘스트 하나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보니까 쾌일을 안 했네. 쾌일 여주 받기 전에 쾌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쾌일을 안 했네. 깜빡했네. 여주를 에디트로 K로 바꿔가지고 관청에 넘겨버리고 싶다. 자, 어쨌든 고락스마을 파괴 이벤트를 할 건데요. 그 전에 고락스마을 영수증 안 줬구나. 아이고, 나중에 해야겠네. 자, 영수증을 위해서 나중에. 그리고 일부 제가 적가이피리 이벤트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페샤와르 마을로 갑니다. 아마란스들. 그 아마란스도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좀 부분 삭제 같은 걸 해서 나오지 않았던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 아마란스 3D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자,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 마법사가 카운터에 안 있고 돌아댕길 때가 한 10% 확률이 있어요. 한 이렇게 10번 정도 하다 보면은 가운데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좀 어지럽죠? 왔다 갔다. 요렇게 나와있잖아요. 이때 말에 걸면 퀘스트를 줘요. 어서오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블랙데이 늪에서 아주 비싼 마법 재료인 루미디아가 들어있는 병을 잃어버렸소이다. 어떻소? 대신 좀 찾아봐 주시겠소? 병이라고? 저기 혹시 이거 아니야? 오, 고맙소. 하하, 수고하셨소. 내가 찾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자, 받아주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라이트닝 포스 제외하고 배웁니다. 포스는 이제 고락스 가서 배울 거니까. 아, 여기서 2700원밖에 안 하네. 그래, 여기서 하자 그냥. 가까우니까. 아이겐필드. 네. 영수증 안 주고 고락스 마을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영수증을 이제 못해요. 영수증을 못해요. 스피드 언락 다른 건 필요 없고 공격 마법만 있으면 되겠다 그냥. 윈드커리버도 배울까? 좀 비싸긴 한데. 자, 포스 하나랑 스톰 하나랑 필드 하나 이렇게만 있으면 거의 뭐 마법은 다 배웠다고 봐야 돼요. 포스 필드 스톰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영수증을 못 주면 뭐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못하는 거 없어요. 그냥 경험치만 못 얻는 거예요. 영수증 못 주면 못 줘도 상관없어요. 퀘스트 보상이 날아가는 건데 뭐 안 할 거라면은 상관없습니다. 아, 김생민을 못 만납니다. 그렇구나. 자, 여기서 폴리나에게 말을 걸면은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아왔죠? 라고 하는데 의뢰인의 부탁으로 저가의 피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돈이 있어요? 얼마나? 3만 갤더요. 자,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소. 돈도 없이 여길 찾아왔나요? 모든 걸 돈으로 하면 해결할 수는 없겠죠. 다른 걸로는 안 되겠소. 저가의 피리를 줄 테니 내 부탁을 들어줘요. 좋습니다. 말씀해보시죠. 그 대신 먼저 약속해줘요. 지금 당신 일을 마치고 곧바로 와서 제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겠소. 나의 명예를 걸고. 자, 여기 피리예요. 라고 인간을 믿고 피리를 일단 줬습니다. 얘 퀘스트는 나중에 피리 한 다음에 다시 와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자 3000갤더 이상 있어야 돼요. 안 그럼 말짱 꽝이라서 3000갤더 이상 있는지 확인하고 이 안쪽집에 와가지고 말 걸면은 엘프 여자가 아 이를 어쩌지? 어제 거둬놓은 마을 회비를 잊어먹었어. 우리 엘프들은 절대 도둑질 안 하는데 맞아. 분명히 인간 도둑이 훔쳐왔을 거야. 이봐, 나도 엘프라서 그렇게 사람들을 믿진 않지만 우리 생각만큼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라고 라고 아테나께서 말을 해줍니다. 3000갤더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줄 수 있나요? 물론 빌려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빌려주면은 경험치를 많이 줘요. 고작 3000갤더 따위에. 이렇게 이거 갚을 능력도 없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이거는 안 갚겠다는 거죠.
갚을 능력이 없다는데 안 갚는다는 거지. 요렇게 3000 겔덤 빌려줬고요. 그리고 정가의 피리도 받았겠다. 이동합니다.